네, 지표할표 뭐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. 지금 132 자리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네, 미장이 있어요. 어디서 보질 못한 것 같아요. 끈질기네. 네, 그 회사는 그래도 잘 버티네요. 뭐, 어디 마트에서도 못 보고, 편의점에도 없고 하면은, 네, 매도 체결됐고요. 아, 쿠팡 온라인으로만 하나 보네요. 네, 지금 40틱, 50틱 내리고 있고요. 네, 60틱 정도 내리고 있네요. 네, 100틱 걸어놨는데 갑자기 툭 쳐서 청산이 돼버렸네요. 네,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. 이제는 미장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. 아,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. 저는 손절 안 잡고 해서 이것도 수익이긴 한데, 손절 잡고 했으면 손절이 난 거죠. 네, 지금은 뭐 이걸 어떻게 뭐 파동으로 세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두 번째 파동 나온 거고요. 위장 때 위로 한번 쳤다가 하방으로 쭉 내릴 가능성도 있겠네요. 지금 현재 나온 모양새로는 뭐 이거를 지금 묶여 있으니까 두 번째 파동 나오고 하방으로도 한번 쳤다가 올릴 수도 있고 상방으로도 한번 쳤다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. 아래 위로. 네, 미장 30초 남았네요. 네, 미장 시작하고 아직 뭐 어디 방향으로 튄건 없고요.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여기서 더 내려오면 이제 993.75 기다리고 있고요. 이 저점이 깨지네요. 그럼 이제 요 저점 두 개가 남았죠, 저점이. 오늘도 또 급락으로 이어질지 모르겠는데,
네, 반등해서 많이 올라왔는데, 다 메꿔서 올라왔는데, 오늘도 지금 음봉으로 시작을 다시 하고 있고요. 네, 하방으로 강하게 내려치네요. 네, 지금 크게 보면은 이제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작게 보면은 하방으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네, 14자리를 상방으로 못 들었네요. 958, 아까 말씀드렸죠. 958 오면은 길게 볼수 있을 것 같다고. 네, 958을 찔끔 남기고 지금 안 찍었는데요. 네, 상방으로 상당히 많이 올리네요. 중기평에 지금 걸렸고요. 네, 조정 파동이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로 나와서 네, 양봉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
네, 지금 200틱 청산이 돼버렸네요. 300틱으로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아깝네요. 300틱까지 바로 올라가는데. 네, 958 지금 조금밖에 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요번에 한번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49.50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요. 지금 3분봉에 보시면 종가 약간 위에거든요. 시가 바로 밑에고 종가 약간 위에니까. 네, 지금 80틱 정도 내리고 있고요. 네, 100틱 청산됐네요. 네, 요건 아니고요. 요것도 네, 40틱 정도 나오네요. 네, 그 다음에는 193.75 올라오면은 매도 다시 보도록 하고요. 193 자리는 취소하고 219.25 매도로 변경하겠습니다. 네, 조금만 더 올라와서 체결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, 아깝네요. 지금 뭐요 정도 차이가 다른 때는 한두 틱 차이 정도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. 파동 크기로 비교해서 본다면. 네, 190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있네요. 네, 제가 손이 자꾸 느린가요? 300틱을 걸려고 조절을 하는데 자꾸 청산이 되네요. 네, 216도 같이 체결이 된 건데, 일단은 216도 적어 놓긴 했으니까, 이것도 같이 적긴 할게요. 여기를 이제 뚫고 올리면은 288.25. 그러면
그러면 상방으로 다시 꺾여서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뚫리면. 네, 일단 오늘 리딩은 여기, 아니, 리딩이 아니죠.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상방으로 올리면 매도 자리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중간에 380까지 아직 뭐 자리가 조금 남아 있긴 한데요. 올리는 거 봐서 네, 빼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 매수 자리는 자리 오면은 그대로 보도록 하고요. 네,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네, 오전 항생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